네,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오늘 새우튀김 먹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고추튀김이 섞여 있어요. 미리 사놓고 배달이 됐어요. 저는 좀 일찍 왔기 때문에 배달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먹어보도록 하고,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밥 먹었어요? 타르타르 초록색으로 안에 고추튀김도 하나 넣어봤어요. 칼국수 맛있었겠다. 그럼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다 눌렀죠? 타르타르 소스를 좀잘안 보이는데 그 진서가 만들어줬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은 안 봤어요, 아직. 소고기? 그래서 새우튀김 일단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 저번 이거 만드는 거 네이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진서한테 좀 만들어 볼래 했거든요. 비주얼 좋지. 저번에도 제가 한두 개 먹었는데 그때 ASMR로 오늘은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마요도 있었네. 네, 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 네 안녕. 지금 들어왔구나. 만들어줬는데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찍어서 듬뿍 찍어야지. 근데 흘릴 것 같아. 냄새는 괜찮아. 타르타르 소스. 네이버에 보면 만드는 방법이 써 있는데 별로 별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찍었어. 흘릴 것 같아. 먹깔 이쁘지? 근데 타르타르 소스 만들었는데 집에서 만들었는데 맛이 좋네요. 오이시. 아니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만드는 되게 쉬운데? 아니 이거는 네이버에 치면 여름 타르타르 소스 만드는 거 나와 있는데 되게 쉬워요. 그냥 마요네즈랑 양파 채 썰고 피클은 없어서 뭐 피클도 채 썰고 뭐 생략하고 생략해도 돼요. 이것저것 넣으면 되고 조금씩 소금 조금하고 여러 개 있어요. 그거 넣으면 돼요. 네. 네이버에 요즘 잘 나와 있어갖고 생각보다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 근데 여기다 피클도 원래는 잘라 넣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그것만 넣었어요. 일단 양파. 예찬 대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유튜브요? 네, 근데 유튜브는 귀찮으니까 보려면 제가 좋아하는 가져왔어요. 타르타르 소스 맛있네요, 여러분. 웰치스 오랜만에 먹어봤어요. 저렴하길래 샀어요. 웰치스가 싸더라고. 니하추 안녕. 떨어졌어. 그럼 저기 거부터 무너졌어요, 여러분. 데코가 중요한데. 탑 같아, 탑. 탑 같아. 탑을 무너뜨리면 안 되겠어. 근데 여기 보니까 새우튀김이 여러분, 새우튀김이 껍질이 들어있더라고요. 껍질이 안 까져 있더라고요.
이건 꺼져 있냐? 야, 살짝 있냐? 없나? 아니, 아까 제가 애들 왜 먹어보라고 줬거든요? 근데 껍질이 없다고 그래도 껍질이 있었다던데? 하나 씹혀요. 씹히는데, 별, 아니, 괜찮아요. 맛은 괜찮아요. 내 딸지원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껍질이 있네. 웰치스요? 웰치스 맛있지. 상욱이 민지호님 추천 감사합니다. 콩으로 찢었나 봐. 근데 맛은 괜찮은데? 웰치스. 리나츠지온 하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머리는 없어. 머리는 위험해. 이 따로 튀겨 먹어야 되는데 머리는 오늘 좀 위험해. 머리는. 그리고 내일은 메이크업 방송 하는 날인데 오랜만에 증명사진 잘 나오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좀 데일리 같이. 오, 이러고 안 들어올 거지. 금방 먹겠네? 우리 고추튀김도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 고추튀김이 엄청 크네요. 이거는 거기에 찍어야 되겠다. 이건 고추. 이건 에비또. 이건 고추. 고추가 일본어로 모르겠어. 고추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 뭐라고 하지, 이게? 안에. 맛 괜찮다. 고추가 크죠, 여러분? 당면, 약간 그, 당면 같은 거랑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그, 그 뭐죠? 두부 같은 거? 으깬 거 같은 거? 두부 으깬 거 같은 거? 고기는 안 굽는 거 같아. 이사님 일절만 큰게 맛있죠, 여러분. 네. 작은 거 맛이 없어요? 작은 고추가 맵죠, 여러분. 아, 근데 내가 이상한 얘기한 거야? 왜 덥지? 작은 게 맛이 없어요, 고추가? 난 청양고추 작은 거 좋아하는데? 아, 내가 이상한 거 있어? 아니, 이사님이 말하면. 나 더워. 여기 선풍기 나. 이사님이 말하면 왜 이상해 보이지? 아니, 딴 사람이 말하면 괜찮은데, 이사님이 말해서 좀. 이게 평소에 이미지가 저한테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아이리는 왜뭐왜 크크크 그래? 아이리 왜 크크크 그래? 뭘 안다고? 삐졌다고요? 에이, 아니에요. 삐진 척 하는 거예요. 안 삐져요. 뭐 아세요? 아, 뭘 알아요? 뭘? 아, 제가 뭘 알아요? 아, 근데 고추는 전큰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 저, 그, 큰건 오이고추 같은 거는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맛이 좀 없지 않아요? 좀 싱겁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보다 좀 매운 고추 좋아해서, 네. 청양고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뭘 몰라? 오이고추는 나는 별로. 난 매운 고추가 좋더라. 아, 여기다 찍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찍었네?
여기 찍어도 괜찮나? 뭘 안다는 거 있어, 사람들이 말이야. 그리고 아 청양고추 못 먹어서 저는 청양고추 매운 거 좋아해요. 뭐가 순수하다는 거야, 이리? 왜다 이상한 얘기하세요, 여러분? 뭐가 순수하고 뭐가 안 순수한 거죠? 고추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상하시네요, 여러분.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갖고 넣으면은 볶음밥 같은데도 넣는 거 좋아하고. 아, 그래요?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여러분? 아, 아까 목걸이 이쁘다고 했는데 보여줄까요? 오늘 진아가 없구나. 오늘 진아 생일이라고 해서, 진아 생일이라서 술 한참 먹고선 있었나 봐. 목걸이 보여줘? 봐봐. 덥네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옷이 제 옷이 아니라 상욱이 건데 예뻐서 오늘 제가 뿌려왔어요, 여러분. 아니, 목걸이 잘안 보일까봐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니, 상욱이 건데 제가 엔티크 승우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냥 입었어요. 말하고 나 입을게 하고. 원래 제가 원래 남의 옷을 잘안 입어요.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근데 이거는 저한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좀 가끔씩 훔쳐 입으려고요. 아니, 목걸이 내가 구입했어요. 나는 원래 무대에서 쓸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거 내가 많이 사는 편이거든. 뭐 선물 받은 것도 되게 많은데 나는 무대에서 쓸 거는 이 귀걸이랑 요거랑 내가 구입했고, 승우도 똑같은 거 있어. 내가 추천해줬거든. 이쪽 거긴 거는 선물 받은 거 있거든. 이거 승우도 내가 추천해서 산 거고, 나도 승우 내가 이거를 골라줬어. 근데 예뻐서 나도 샀어. 내가 골라줬는데 승우 이뻐서 나도 샀어. 액세서리 같은 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골라드릴게요. 제가 잘 봐요. 근데 저는 참고로 좀큰거 좋아해서, 작은 거는 고추는 작은 거 좋아하는데 귀걸이는 큰거 좋아해요. 그래서 고추튀김 더 먹어볼게요. 왜 크크크 그러지? 이거 고추 다 먹었어요. 저 고추 얘기만 하면 웃으시네요, 핑퐁씨가. 그렇지, 새우튀김의 소리는 좋지. 오늘도 1시간 반 공연이래. 1시간 반 공연한다고 말하려고 했어. 1시간 반 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 봐서 상황 봐서 연장이 될수 있으면 하고요. 내일 모레, 아, 금요일 날은 원래 좀 계속 미뤄졌던 거, 진서 메이크업 방송 할 겁니다, 금요일 날. 계속 2주 정도 미뤄진 것 같아서, 금요일 날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너무 미뤄져서. 진서 메이크업. 니나추는 왜? 니나추까지, 핑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네? 분위기가. 그래서 금요일 날 진서 메이크업 방송하고, 맥주까지 막 먹어보도록 할게요. 세상에 제일 맛없는 맥주. 그때는 19세 잠깐 걸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가도록 하고, 내일은 제가 메이크업 방송 증명사진 잘 봤네. 근데 저도 메이크업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 얼굴로 계속 하니까 조금 새로운 게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 내가 그래갖고 이제 모델을 조금씩 초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시나요, 여러분? 지원하면은 한분 정도 모셔서 해볼까요? 누가 지원 안 하겠지? 생얼로 해야 돼, 생얼로. 수아님 지원하세요, 그러면.
이사님의 상의 갖고 한번 생각 가능해요? 그럼 심사를 봐갖고 깠어? 새우튀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타르타르 소스 생각보다 진짜 맛있다. 진서가 자기가 하고 되게 맛있대. 근데 못 믿었거든? 요즘 요리가 많이 부쩍 늘었나 봐. 근데 이거 한 마리에 1,000원인데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크기가 맞죠? 한 마리 1,000원이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해면발이 안 받아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변신시켜 드릴게요. 밥 조금 먹고 왔어. 어제도 새벽 6시에 잤거든요, 저. 어제도 음악 작업하느라고 새벽 6시에 자고 한 10시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근데 오늘 지금은 혼자. 아, 근데 껍질이 가끔 씹히긴 하는 맛이, 껍질이 깐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부러 껍질이 있는 새우튀김 먹어봤어요, 여러분? 부족은 한데 요즘에 뭐 작업하고 막 늦게 자고 버릇했더니 잠이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그러게 껍질이 있어요. 근데 아까 레드주스 먹었는데 맛없다는 얘기 안 했어. 아우, 저분 또 들어오셨네, 중국분. 셰셰 니하오 니시 팔로마 니치 팔로마 니 우아마. 그래, 새벽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난 단체방 같은 경우에 알람을 꺼놔요, 저는. 왜냐면 제가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단체방은 모든 알람을 끄고 있어요. 좀 예민해갖고. 근데도 그 저는 진동으로 안 하고 만약에 무음으로 해놔도 뭔가 온게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가 와 있더라, 이렇게 약간 반짝거리는 느낌이 나면은 그게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당연히 단톡 있지. 우리는 근데 숙소에 같이 있어서 단톡으로 많이. 아, 치판, 치판. 어, 셰셰. 많이. 아니, 말을 잘안 해. 거의 같이 있으니까 많이 보낼 일 없고, 와가면은 그때. 그 회사 단톡도 있으니까. 채팅방에서 잘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숙소에서? 나랑 상욱이가 말을 그래도 제일 많이 하지? 애들 워낙 조용해갖고. 근데 나도 요즘 시간이 없어서 애들이랑 대화를 하고 막 그런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연습 나오고요. 집에 가면은 애들도 이렇게, 애들이 또 연습실 나올 때도 있고, 내가 들어가면은 또 없고, 그러니까 대화를 막 되게 많이 나누는 시간 없었던 것 같네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 애들이 새벽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애들은 이제 내가 있으니까 밖에서 막 크게 떠들 수가 없어. 지금 방이 잘안 돼서 여기. 그럼 애들은 또 새벽에 나와서 연습할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 지금 녹음을 많이 해서 방송 끝나고 녹음을 또 해. 매일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거의 날 새고 낮에 조금 자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애들이 내가 방송할 때 잠을 자는 시간에 갔더라고. 매일 그런 거 아닌데. 내가 방송할 때 애들이 그때 잠을 자더라고. 내가 끝날 때쯤 일어나서. 아니, 내 방송 안 볼걸? 상욱이가 내 방송 보고 잘 자고. 내 방송 라디오 틀어놓는 것처럼 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원래는 평소에는 말할 때또더 조곤조곤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하면은 조금 활발하게 얘기하는 거고, 좀 원래는 이제 좀더 약간 느리게, 그러니까 흥분하면 말이 빨라지는데, 평소에는 원래는 좀 되게 느릿느릿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톤이 또 일정하고도 원래 톤은 방송하면서 많이 밝아졌대. 밝아졌어요. 물론 친한 친구들이랑 좀 가끔 즐거울 때는 좀막 이렇게 오버할 때도 있는데, 평소에는 되게 톤이 일정한 편이라서 맞지, 많이 달라졌지. 왜냐면 내가 우울하게, 아, 우울한 게 아니라 나는 만약에 평소대로 그냥 하면은 노잼이 될것 같으니까. 이제 벌써 세 마리만 남았어요, 여러분. 더워. 내가 더위를 많이 탔냐? 더울 수도 없고, 낮이라서 더울 수도 없고. 선풍기를 밑에다 놔뒀어. 지금 위로 바람 오게 했어. 아니, 밖에서는 다막 히터 틀고 막 이러는데, 나는 더워. 내가 더위를 많이. 근데 이 옷이 생각보다 두껍네요, 엄청. 니 나츠 지금 왔어? 에어컨 제방 별로 안 들어와요, 그래도. 제 방이 연결되어 있는데 잘안 들어오더라, 에어컨 켜도. 선풍기 근데 밑으로 바람을 이렇게 위로 틀어놓으니까 좋네, 직접적으로 하니까. 진아 왔어? 진아 생일 잘 보냈어? 생일 잘 보냈어요? 생일인데 벌써 들어왔어? 너무 금방 끝난 거 아니야? 아, 친구냐? 오늘 방송 보지 말고 그러면은 놀아. 오늘 방송 보지 말고. 왜냐면 생일인데 술도 마시고 놀아야지. 싫어? 싫으면 간다. 너 마음이지. 그래. 아니, 다시 보기 없애야지. 나 근데 오늘은 먹방 풀로 해서 조금 잘라갖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아, 나도 원래 편집을 요즘 시간 없어서 못했는데 올릴 게좀 많아요. 유튜브는 저도 편집해야 되는데, 제가 음악 편집판이라고 요즘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갖고. 꾸물꾸나님 추천 감사합니다. 꾸물꾸나님 추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 후니 봤어? 봤어, 나도. 후니 거랑 내거 그거 엘프 메이크업. 여러분 이제 먹방 금방 끝나겠네요. 일부러 천천히 먹었는데도 저 양이 늘었네요, 여러분. 잘 먹죠? 오늘 되게 걱정했는데 못 먹을까 봐 또. 아니, 오늘 애들이 그걸 했단 말이야. 애들이 그 고등어 넣고 김치찌개를 하고, 요즘 애들이 요리를 많이 하더라고. 고등어 넣고
김치찌개랑 그거 뭐지? 햄버거. 아니 햄버거 뭐야? 그거 함박스테이크. 오늘은 오늘 진서가 있지 않았을까? 상욱이는 밖에서 밥 먹는다고 나갔다고. 그냥 그게 있는데 너무 배가 나도 먹고 싶었는데 두꺼운 옷을 입었다고? 나도 먹고 싶었는데 밥반 공기만 그래도 반에 반 공기 먹고 나와서 또못 먹을 것 같아갖고 불안했거든 오늘. 근데 내가 양이 늘었네 오늘. 타르타르 소스가 진짜 생각보다 괜찮아. 우기랑 이지호님 추천 감사합니다. 우기랑 안녕. 나 사실 슬슬 배불러지고 있는데 사실 조금 배불러지고 있어. 그렇게 느끼하진 않네요. 타르타르 소스에 양파를 이게 잘게 썰어놨잖아요. 그거 먹으니까 그 조금 덜 느끼하죠? 느끼한 건 많이 없네 생각보다. 육이랑 지각하셨네요. 약간 이거 생선 잡아갖고 튀긴 것 같지 않나? 7마리. 크기는 이만해요. 내 얼굴보다는 크죠? 아, 얼굴보다는 작죠? 이건 좀 크다. 에리카 안녕. 곰방와. 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간장에도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근데 머리 없다고 했는데 대가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머리가? 머리도 지금 계속 먹었나 봐. 통째로 튀겼나 봐 그냥. 아니 속에 보니까 그냥 통째인가 봐. 대가리가 있었어. 아 그래요? 아니 일본에서는 안 그러지 않아? 아, 대가리 좋아해요, 저. 근데 진선은 껍질 안 까서 먹더라, 평소에도. 대가리를 튀기면 맛있는데, 맞죠? 새우깡 맛나고. 매니저님 역시 대가리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왜 괜히 욕 같지? 대가리 좋아하시죠? 네. 핑퐁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대가리를 머리만 튀긴 거. 그거 맛있어. 새우구이 먹으면은 몸통은 먹고 대가리만 튀겨갖고 먹잖아. 그럼 새우깡 맞나 그거? 돈가스, 돈가스 완전 좋아해. 나 돈가스 좋아해. 일식 돈가스도 좋아하고, 약간 그,
그 돈가스 좋아해. 경양식도. 아, 새우 눈 때문에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제 친구는 새우 눈이 싫어갖고 새우 안 먹는데요. 새우 못 먹는 사람 많은 거 알아요, 그리고? 새우 알러지 있는 사람도 많고. 제가 애기 입맛이라서 그런 걸 좋아해요. 한 마리 맘았어요. 이거 매우 배불러요. 남길까? 네. 한 남는 상욱이를 갖다 주겠습니다. 지금 오시면은 드릴게요. 5분 안에 오시면 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먹도록 하고, 먹방은 벌써 끝났네요. 그럼 잘 포장해서 상욱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불러. 여기 포장에다 다시 넣어서 갖다 주고, 남기는 새우튀김이요. 한 마리 남는 한 마리. 아, 이사님 드셔도 되고, 배고프시면 이거 드세요. 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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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거,